나는 토요일 밤 촬영할 때마다 내가 거의 메이크업을 하거든. 아무래도 방송 분장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짙게 하는 편이야. 그래서 최대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려고 해.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릴 때도 사실 많아. 그러면 정말 피부가 난리 나거든? 근데 이렇게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모공이 막혀서 노폐물이 쌓이고 각질에 트러블까지 완전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야. 너희들도 다들 경험해 봤어? 그래서 한 번에 모공까지 아주 깔끔하게 클렌징 해줄 수 있는 클렌저가 어디 없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아주 마침 괜찮은 걸 발견했지 뭐야? 짜잔!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야.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이건 이름 속에 답이 있어. 우선 락토. 이게 뭐냐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발효 성분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클리어. 이두 가지 성분 때문에 모공 속 노폐물, 또 피지 케어와 모공 타이트닝에 도움을 준다는 거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육중 모공 축소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해. 뿐만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 세정 효과와 모공 부위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 이런 효과 때문에 무려 2분마다 한 개씩 판매돼서 국민 클렌저라고 불리고 있대. 모공 딥 클렌저 중에서는 거의 1등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궁금나들 한번 봐봐. 거의 내 얼굴만 하지? 이거 용량이 300ml야. 이렇게 대용량이니까 욕실에 두고 온 가족이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여행 갈 때도 들고 가고 싶어요. 운동 끝나고 샤워할 때 쓰고 싶어요. 그러기엔 대용량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궁금러들도 있지. 걱정하지 마. 짜잔! 120ml가 출시되었거든. 이 120ml는 민들레 마음과 함께 착한 콜라보를 해서 한정판으로 출시한 거래. 민들레 마음이 어떤 곳이냐면,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아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디지털 소셜 벤처야. 여기 이 귀여운 캐릭터 보여? 이게 민들레 마음의 환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캐릭터로 제작한 거라고 해. 제품도 쓰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뜻깊지? 그럼 이제 이걸로 세안을 해볼 거야. 제형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하얀 크림 타입이야. 봐봐.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지. 근데 또 이렇게 만져보면 금세 풀어지는 게 쫀득쫀득 약간 생크림 같이 부드러운 제형이야. 거품은 또 얼마나 잘 나는지도 보여줄게. 와, 진짜 풍성해. 머랭 같지 않아? 진짜 이렇게 손으로만 문질러도 진짜 밀도 있는 부드러운 거품이 올라왔어. 짜잔. 바로 세안해 볼게. 거품이 진짜 부드럽다. 아, 궁금러들. 모공이 걱정되는 콧볼 주변이나 턱 T존 밑을 중심적으로 꼼꼼히 닦아야 돼. 이렇게. 와, 진짜 개운하다. 미끈함 없이 뽀득뽀득하고 개운한 사용감이야. 피부 속까지 뭔가 깔끔해진 느낌?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이지만 피부 당김이 거의 없어. 오히려 촉촉하고 피부결이 매끈해진 것 같아. 어때? 나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아? 나 생얼이야! 궁금러들, 요즘 건조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늘어난 모공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이제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로 매끈매끈하고 촉촉한 피부 되어서 피부 고민 날려버리자!